이 작업이 이 전체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펌보다는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고요. 수작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이 만족을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끝나고 났을 때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펌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급하게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리프컷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가마나 이 모류 때문에 리프컷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파마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돌아가서 머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오신 고객님께서 딱 그런 부류의 게스트 분이시거든요. 우선은 리프컷을 하기 위한 그 준비는 다 해놨어요. 고객님 머리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머리 시술을 어떻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양을 내면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수리가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머리가 뜨고 왼쪽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거의 7대 3이나 8대 1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눌리게 돼요. 가마가 여기에 있어서 머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머리가 일로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돼요. 남자분들 이거 진짜 극혐하거든요. 진짜 안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가르마 형태의 스타일인 리프컷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보통 기준점을 가마를 잡아서 3분의 1은 잘 돌아가잖아요. 3분의 1은 잘안 돌아가니까 이 3분의 2, 이 기준으로 오른쪽 전체를 뒤로 교정할 수 있는 펌을 받아서 리프컷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가마를 가운데로 혹은 왼쪽으로 인공 가마를 만들어서 머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쉐입을 잡아줄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이런 모류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시술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넘어갈 수 있는 구역을 미리 확장시켜서 반대쪽 머리에 파마할 약을 뿌리고, 확장할 부분에다가는 약을 좀더 많이 발라요. 잘 머금고 넘어갈 수 있게. 난이도가 좀 있는 작업이죠.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억지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일반 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경우에는 일반 펌도 가능하긴 하지만 핑컬 펌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핑컬 핀을 이용한 펌을 할 건데, 이 펌이 로트 펌보다 상당히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핑컬 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반대쪽은 머리 안 하나요? 네, 굳이 손상을 주면서 파마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가 교정해야 할 부위는 이 부분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앞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앞머리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앞머리를 받쳐줘야 할 옆머리, 여기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머리에 이 양을 잡아서요, 파지라는 종이를 이렇게 얹고 접은 다음에 손으로 모양과 손으로 위치와 방향을 정해서 핑컬 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게 핑컬 펌이에요. 이 작업이 이 전체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펌보다는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고요. 수작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이 만족을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끝나고 났을 때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펌이에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지금 대부분은 핑컬 핀 펌이 끝났고, 앞머리랑 앞머리 위쪽에 있는 머리 남았는데, 여기 남겨둔 이유는 사실 지금 앞머리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앞머리는 양을 적게 뜨고 넘겨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커트를 시스루로 뺐을 때그 도깨비 이동국 씨 머리가 나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기 때문에 손님하고도 충분한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머리까지 교정을 해줍니다. 이거 제가 셀프로 여러분들 할수 있게 영상을 좀 연습을 해봤는데, 아, 저도 연습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마를 가려주는 첫 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대쪽에 있는 머리카락으로 끄집어내서 말아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버디렉션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줍니다. 모든 부분이 디자인을 재량에 따라 머리가 말리기 때문에 숙련도가 더 필요하죠. 네, 지금 위에 있는 핑컬 펌이 다 끝났고요. 여기는 아까 있던 그 가마를 없애주고 이제 인공 가마를 만들어 줄 건데, 지금 여기가 힘이 엄청 좋죠. 이게 지금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머리가 커 보이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다르게 말았는데요, 이 부분은 볼륨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눕혀서 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상 보정을 마무리했고요. 핑클펌에 대한 결과물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결과물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저희 핑클펌 끝났고요. 지금 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커트를 진행해 볼게요.